염정 차장이 포착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증권가에선 엔터 4사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 업종의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 25%가량 하락한 후에 바닥을 다지고 횡보 중인데요.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붙어준다면 빠른 주가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0시 YG의 베이비몬스터가 신곡을 발표했죠.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8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500만 뷰를 돌파하며 빠르게 조회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엔터 4사들 드디어 반등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엔터주들입니다. 엔터주들이 정말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주가를 부양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언제 반등이 나올까? 또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적 보면서 좀 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BTS의 멤버들이 이제 하나씩 차례차례 전역을 하니까 이런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 진짜 갈까요? 주가. 네. 엔터주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네, 이렇게까지 소외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뭐 K컬처의 선봉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엔터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업종 전체 섹터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좀 많이 하향된 상태이고요. 실제로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난 3분기에서 4분기로 이어지는 국면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사실 실적이 크게 꺾이면서 네.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는 뭐 거의 뭐 한 20, 30% 체감하기에는 사실은 더 많이 빠진 것 같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엔터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부분은 실적으로 좀 명확하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워낙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엔터주들의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뭐 음반 판매량과 이제 공연에 대한 네. 부분을 나눌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했고 근데 음반 판매라든지 MD 매출에 대한 비중이 사실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음반 판매량이 사실 우리 시대에는 저희 세대는 100만 밀리언 셀러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뭐 한 5,600만 장 기본으로 그쵸. 가는 게 그에 따른 음반 자체가 하나의 굿즈 상품이 돼버렸죠.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좀 과도한 소비가 좀 있었고 그에 대한 부분이 버블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뭐 중국 시장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누그러들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많이 하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버블이 약간 거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을 때 엔터가 바닥을 다질 수 있느냐, 바닥이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좀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2분기에 이제 엔터 4사들의 음반 판매량과 공연 목액 수에 대한 추정을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4사의 음반 판매량은 1,600만 장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교치가 좀 중요합니다. 그쵸. 전년 대비해서는 27%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너무 워낙 많이 팔았으니까. 워낙에 많이 팔았어요. 1분기, 2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았으니까.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63%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1분기에 사실 거의 바닥을 좀 찍었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연 목액수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객 목액수도 2분기에 일단은 4사 추정 목액수가 21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8%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우리 1분기 대비해서는 27%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년 대비해서 가장 크게 좀 공연 쪽에서는 블랙핑크가 대규모 글로벌 투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저에 대한 역기저 효과가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1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은 바닥을 찍었는데 그러면은 주가도 1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엔터주들은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수급의 영향도 큽니다. 네. 외국인의 지분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연초, 올해 연초 지난 연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이 3에서 5% 이상 좀 빠져 있는 상황. 그만큼 수급이 다 빠져나가 있었다가 이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좀 파악을 잘 해야 되고요. 외국인 수급을 잘 봐야겠네요. 네,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사실 좀
선호하는 업종 중에 하나였어요. 네. 엔터주들은. 근데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좀 수급이 빠져나간 상태였었고 최근에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지금 종목별로 뭐 한 최근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외국인 수급이 살짝씩 조금씩 그러네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연속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탄력도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 사실 6월장은 대형주 중심의 장이었고 네, 그렇죠. 대형 섹터 중심의 장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중소형 종목, 코스닥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6월에 어떤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는 상반된 흐름 그리고 주가 수익률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7월에는 일단은 중순 정도까지는 저는 코스닥의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다소 소외됐었던 섹터 쪽에 대한 수급은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네. 2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쪽으로의 그 방향성은 맞다. 그러면은 엔터주들도 그 가운데 하나는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들이 과연 실적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지 여기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자, 그러면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볼까요? 곰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엔터 업종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반짝했던 엔터 업종 전거래일에는 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한한영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금 주춤하는 모습. 다만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엔터주들 가운데 가장 강한 반등을 보였던 것은 IOK였습니다. 10%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된 상황입니다. 52주 신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데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엔터 4사 가운데서는 JYP 엔터가 0.3%가량 소폭의 상승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좀 쉬어갔었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 하반기 상반기보다 2배가량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베이비몬스터의 포에버 뮤직비디오가 지금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BTS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만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지민의 솔로 2집 선공개곡이 108개국의 아이튠즈 톱송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TS 전역에 대한 기대감 속에 과연 주가가 앞으로는 날아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엔터주 바로 그럼 골라보겠습니다. 염정 차장님 첫 번째 엔터주 뭐 보세요? 네, 첫 번째 엔터주는 저는 SM 보고 있습니다. SM. 예,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엔터 사사들 전분기 대비해서는 다들 이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게 SM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 다른 종목들이죠. JYP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컨센 대비해서는 조금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는 강도가 조금 더, 주식 탄력의 강도가 좀 더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티스트들의 초동 판매량이 사실은 1분기에 크게 좋지 못했어요. 뭐 에스파라든지 NCT 같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요. 초동 판매량이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글로벌 음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는 뭐 SM뿐 아니고 투자 심리는 좀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또 카카오와의 협업에 따른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하겠죠.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부분이 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감으로 여전히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엔터 4사라기보다 엔터 3사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노이즈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지 않고 횡보 구간에 있었고요. JYP는 다소 2분기에도 기대치에 못 미칠 것 같다. 상대적으로 이제 SM이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오늘 SM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SM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최근에 전문가
전문가분들이 엔터주주 중에는 SM을 탑픽으로 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다음 하나 더 볼까요? 간단하게 네. 볼게요. SM과도 연계된 종목이고요. 디어유입니다. 네. 플랫폼 업체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밀렸습니다. 네. 엔터주에 속하고 있지만 플랫폼 업체이다 보니까 실적이 뭐 연간 기준으로 작년도에도 757억 매출액을 나타냈고요. 영업이익은 286억. 지금 영업이익률 37%까지 가는 종목인데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가 되다 보니까 같이 주가 흐름이 많이 밀렸어요. 빠졌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업체가 우리나라 크게 디어유, SM 디어유, 그리고 화이브의 위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플랫폼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상장돼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그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가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잘 모르실까요? 디어유에 네. 그 고객에 대한 거의 한 70~80%는 해외 고객이에요. 해외 고객이고 해외 유저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좀 한번 그 고객으로 유입되면은 빠져나가 이탈되는 고객도 많이 없고 그리고 그 내에서의 또 새로운 소비가 좀 생성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본과 미국 시장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개별 맞춤형 메시지 서비스가 미국 특허에 등록 완료했고요. 네. 이에 대한 부분은 미국 법인 내에서의 확장성 그리고 미국 아티스트들뿐 아니고 중남미 아티스트들 그 지역에 대한 아티스트들에 대한 편입이 이루어질 경우에 당연히 추가적인 수익성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 시장에 대한 부분도 진출했죠. 네. 일본은 이제 4일, 내일 모레인 것 같습니다. 버블 포 재팬이 오픈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성이 다각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디어유 플랫폼 업체인데 우리가 하이브 이야기할 때 항상 위버스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면 엄청날 거다. 그런 이야기는 하이브 쪽엔 많이 하는데 정작 상장돼 있는 디어유에는 이런 것들의 무게감을 좀 안 실어주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성욱 차장님은 엔터즈 어떤 거 보세요? 저 원래는 좀 SM이 좀 있었는데 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하이브를 한번 좀 하이브 좀 봐야 되고 우선 하이브가 뭐 이제 이 주가 뭐 엔터즈를 떠나가지고 연예계 전반 사회 전반에 정말 핫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뭐 주가 측면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하이브 이제 BTS 멤버도 전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상승률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네네.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도 원래 1분기 때는 이제 비수기 아티스트들의 그런 그 신보나 이런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2분기 때의 기저효과가 좀 많이 예상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도 1000억 이상을 좀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최근에 어떤 그 추정치는 좀 많이 낮아진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주가가 좀 눌려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도 하이브가 기존의 어떤 아티스트보다도 지금 새롭게 나오는 신규 그룹들의 이 향후에 봤을 때도 매출액에다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도어 쪽에서 이슈 뭐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지만은 뭐 어떤 그 그룹이 이탈하거나 이런 가능성도 저는 적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악재가 충분히 전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이제 믿을 거는 이제 실적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실적이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1000억은 좀 안 되더라도 900억 이상까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는 지금 현재 주가는 분명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까지 어쨌든 20만 원 선을 탄탄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걸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됐다. 하이브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 또 BTS 멤버들의 전역, 새로운 그룹들의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보면서 주가 상승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이슈와 종목까지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